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이 왼수 같은 관계가 선물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 CCC 북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MC를 맡은 이석주 간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CCC에서는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스타에 보시면 말씀과 감동적인 묵상 일러스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김나단, 김연선, 햇살콩 부부 작가가 있어요. 그분들이 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선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나라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 등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 왼수 같은 관계가 선물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분들을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구 동국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구명규 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지구 한국외대 이사학번 임예은 순원입니다. 네. 아, 두 분 모두 이곳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두 분 모두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이 책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책을 읽으시면서 첫인상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책을 보고 되게 이렇게 베보면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금 따뜻한 선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의 모든 챕터의 시작이 내 사랑아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문구들과 편지 같은 형식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써주신 손편지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편지 다음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책의 구성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관계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책에 보면은 편지 부분 다음에 기도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편지에 내가 답장하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구명규 간사님께서는 좀 첫인상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책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관계에 대한 책이라고 들었는데 관계랑 선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책을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이 모든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구나. 앞으로도 많은 관계들을 또 맺고 살아갈 텐데 그런 관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자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또 내 이야기들을 오픈하다 보면은 뭔가 좀 상처받을 일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저한테 관계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물론 좋은 관계들도 많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를 남긴 건 모두 인간관계였거든요. 근데 작가가 책을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공동체가 없어지면 어차피 안 볼 사이.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관계로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이나 열심히 하자.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는 관계를 그렇게 오랜 시간 회피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원망과 절망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지옥에 보내달라. 나를 도대체 왜 이 학교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하려느냐.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 등등 이런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전 이런 기도가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가 아닌가. 괜찮은 척 뭐 이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힘든 시간을 좀 보내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있었던 표현이지만 아,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가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나. 내가 혼자 괴로워서 울고 있었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짧은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런 말씀들이 제 안에 홍수처럼 마음에 홍수처럼 오는 밀려 들어오는 느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제 심장에 새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에 사랑이 새겨진다. 그 어떤 느낌일까요? 되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고3 때는 걱정이란 모든 걱정은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걱정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되게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걱정에 귀가 둔해진 사람은 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 내 사랑아, 염려는 내 영혼을 상하게 한단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앞서 걱정하게 하지. 이는 내게 도움의 손길을 행할 수 있는 내 존재를 잊게 만든단다. 이 부분이 진짜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의 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책에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 삶을 채우던 문제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 사랑을 채우렴. 나를 온전히 신뢰하면 문제에 억눌리지 않을 수 있게 돼. 라고 써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네요. 그 사랑이 심장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나서 삶에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SNS를 봐도 그렇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네, 쟤는 나보다 못났네. 근데 저희가 서로를 축복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네, 고백하는 것처럼 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좀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엄마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 적도 있었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같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바로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엄마 순장님께 감사와 미안함을 갖고 네, 있습니다. 진짜 예은 자매 얘기 들으면서 이 예은 자매가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앞으로 자라가게 될까 이런 게 좀 기대되지 않나요, 간사님? 이제는 좀 구명규 간사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간사님에게 관계란 어떤 기억이셨나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하셨어요. 군이셨기 때문에 미사를 몇 번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고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에게는 안식처 같은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저에게는 그 안식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면 왠지 모르게 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교회의 마음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대학교에 와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CCC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MBTI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제 MBTI가 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E이신 것 같고 ENTP? 거의 비슷해요. 네. 저는 ENTP는 아니고 ESFP입니다. 근데 제가 적당한 E도 아니고 완전 저쪽으로 가 있는 극이에요. 원래 저는 되게 스스로 소심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관계를 맺고
특히 공동체에 이렇게 초대하고 그런 것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상 간사가 되어 보니까 그렇게 좋아했고 자신 있어 하던 관계? 뭔가 관계라는 것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학생 때는 뭐 대표단이나 뭐 총단이나 뭐 등등 리더십 자리를 섬기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 저와는 불편했던 사이? 아니면 껄끄러웠던 관계? 뭐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제 아니어도 뭐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있어. 어차피 졸업하면 안 볼 사이? 그래서 그냥 갈등을 회피하는 거죠. 아니면 이거 치트키인데, 내 뒤에 누가 계신다? 간사님이 계신다. 네, 간사님이 계시니까 간사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예은순호님도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관계로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간사가 되었잖아요. 간사가 되어보고 나니까 아, 이 관계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는 좀 무겁다? 관계가 무겁게 느껴진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관계를 소중하고 무겁게 생각해 주시는 간사님이 계신 걸 알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아,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사실 이제 3년차가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MBTI가 극이에요. 극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전형적으로 얇고 넓게 두루두루두루 관계를 맺는 그런 네. 특징이 있어요. 어느 정도면 서로 친하고 깊이 있는 관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경우도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학생들로부터 이런 오해를 듣기도 해요. 우리 간사님은 뭐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간사님은 나를 불편해 하실 거야, 간사님은 나랑 깊은 대화 하시는 거를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등등의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아내랑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싸울 때 보면은 저희들이 서로 대화를 안 했어. 그러다 보면은 오해가 쌓이고 마음이 점점 상하면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진짜 충분한 대화가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국대 발령받고 학생들 만나러 다니는데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또 학생들 집으로 초대해서 또 이게 또 총각만이 할 수 있는 또 특권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집으로 초대해서 밥해 먹이고 네. 그리고 이제 동국대가 이제 불교 학교이잖아요. 불교 학교다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저희를 좀 같이 좀 도와달라, 같이 협력해달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간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뼈를 갈아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지치시는 순간은 없으셨나요? 특별히 이 책의 번아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구약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도 내면의 기름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다. 내 사랑아, 나와의 관계를 통한 위로와 사랑, 그리고 격려와 소망만이 번아웃을 극복하게 한단다. 무엇보다 내 안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번아웃이 안 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뭔가 개인 리트리트를 갖는 시간이 아닐까?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뭔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를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관계가 선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아쉽지만 나눔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네.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기도 하고, 또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또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구명규 간사님께서도 한번. 저도 정말 좋았고요. 사실 그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책을 읽게 돼서 정말 감사했고 관계라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선물이 선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우리 학생들이나 주위의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한테 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책을 통해 정말로 이렇게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어지는 CCC 북토크 시리즈를 통해서 먼저 이 관계에 대한 책들을 몇 권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까지 CCC 북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